조선우기가 더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조선우기는 선조 때 붕당 정치하고 임진왜란 터지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광해군 광인 효 현 숙종 얘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다. 그 다음에 경종 영조 정조 18세기 여기까지 일단. 자, 조선우기에는 첫째 수치체제의 개편 그거 하나 줄추나. 수치제도는 15세기 만들었고 16세기는 변질됐고 그 다음에 수치제도의 개혁은 몇 세기부터 나오냐면 17세기.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해놔야 돼. 아주 잘 나와. 447 영정법 줄추나. 영정법. 영정법은 언제? 인조 영정법. 이건 전세제도 개편하냐? 전세제도 개편안. 전세제도 개편안 영정법. 그 다음에 448 공납제도 개편 대동법. 그거 하나 줄쳐놔. 그래서 조선우기에 공납제도가 개편이 된다. 공납제도 개편하는 대동법. 대동법이라고 한다. 대동법은 어느 때? 광해군 때. 미리 공부한 것 중에 있어. 대동법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지. 대동법은 공납제도 개편안이다. 광해군 때 처음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다.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냐면 숙종 때.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약 100년이 걸린다. 맨 마지막이 황해도야. 황해도를 끝으로. 그래서 시작한 것만 먼저 본다면 대동법이 먼저야. 광해군 때. 그 다음에 이제 450 군역제도 개편 줄. 군역제도 개편. 그 다음에 451 양역변통론 줄. 그 다음에 밑에 평가로 3번 균역법 실시 그거 줄. 그래서 군역제도 개편안도 나온다. 군역제도 개편안은 뭐라 그런다? 균역법이라고 해. 근데 그거 먼저 개혁안이 나오는 거야. 그 양역변통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균역법이야. 균역법은 연조. 그리고 요 세 개 반드시 내용 정리해놔야 돼.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요 세 개는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가. 영정법. 그 읽어 그냥. 영정법. 어떤 제도 개편안이다? 전세 제도야. 토지세. 어떻게 한 거다? 정액화. 정액화. 세종대왕 때는 어떻게 했다? 풍흉에 따라. 수둥이척법. 전기에는 수둥이척법. 전세는 태조 때부터 공양왕 때부터 1결당 몇 두 걷었어? 1결당 최고? 이건 무조건 외우라 그랬지. 30두. 세종대왕 때는 얼마 걷었어? 풍흉에 따라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 자, 그래서 전기에는 풍흉을 고려한다. 일단 풍흉을 고려해서 최고 30두 과전법이야. 최고 20도에서 4도 세종대왕 때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야. 그리고 요때는 수둥이척법이 적용됐어. 토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달리했다라는 거. 수둥이척법. 근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아. 세종대왕 때만 하고 대개 6도에서 4도를 매기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다가 이제 인조 때 뭐야 풍흉과 상관없이 6두에서 4두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영정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 자습해. 자, 그 다음에 군역 공납제도 개편하냐. 공납제도 개편안. 공납제도 개편안은 뭐라고 한다? 대동법이야. 공납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기부터 방납이 있었어. 방납. 근데 이게 폐단을 저질렀지. 그래서 그걸 방납의 폐단이라고 했지. 방납의 폐단. 그래서 이미 이걸 개혁하기 위한 뭐가 나왔다?
수미법이 나왔다. 조광조, 이이, 유성룡. 자, 그 다음에 대동법. 대동법은 토지 1결당 초기에는 16두 걷었어. 어쓰면 써. 근데 12두 걷는 거야. 12두 걷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 많으니까 정리해. 자습해. 자, 그 다음에 군역제도 개편안. 군역제도 개편안은 뭐다? 균역법이다. 균역법은 영조야, 영조. 영조. 영조는 균역법의 내용은 농민의 군포 부담을 일단 도필해서 한 필로 간필시켜주는 거야. 한 필로 간필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결작으로 메꿨어. 결작. 2두야, 2두. 1결당 2두 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매겼어. 선무 군관포. 그 다음에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요 네 개만 딱 알아두면 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자습해라고. 열심히 읽으라고. 자, 그 다음에 조선후기 수치제 특징. 읽고. 양반의 지주경화도 읽고. 4.5.4. 농민경제의 변화.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 조선후기의 농민들의 생활. 농업기술이 발달한다. 그래서 줄 치면서 읽어, 그냥. 쓸 필요도 없다. 양, 평가로 2번. 모내기법과 벼보리 모작 전국 확대 줄. 전국에다 동그라미. 전기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남부 일부. 양가로 2번. 논에서의 보리집 확대 그거 줄. 그 다음에 본문. 논에서의 보리농사는 대체로 소장료의 수치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농들은 보리농사를 선호했다. 그것까지 줄. 바꿔 나온다. 지주들이 강요했다고. 그렇지 않다. 소장농들이 선호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로 3번. 광작의 성행 줄. 광작은 넓게 경작하는 거야. 근본적인 원인은 이양법의 보급이야. 이양법 보급 줄. 이양법의 보급은 무엇에 절감된다? 노동력 절감 줄. 그리고 그 노동력 절감이 바로 광작으로 이어지는 거야. 광작. 양가로 2번.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주들도 소작지를 회수한다. 회수. 그거 다 줄쳐놔. 회수. 그래서 머슴을 고용한 직접 경영이 증가한다. 머슴에다 동그라미. 머슴은 임금 노동자 말하는 거야. 임금 노비를 통한 이러면 안 돼. 임금 노동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적 발달 줄. 조선 후기에는 자급자족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는 거야. 상업적 농업은 양가로 1번.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는 소리야. 상품 작물 재배 줄. 동그라미 2번.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 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농산물도 상품화되는 시기야.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양가를 번. 그 중에서 특히 쌀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거 줄. 논으로 전환현상 증대. 거기까지 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했다. 그래서 쌀의 수요가 증감에 따라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증대되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의 경세유표 줄. 정약용이 쓴 글 중에 하나가 경세유표야. 경세유표. 이거 나오면 조선 후기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상업적 농업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글이 나오면 조선 후기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이 글 주고서 조선 후기에 지금까지 줄쳐놓은 거 계속 읽어. 이 글 주고 이 당시의 농민들의 생활. 첫째, 모내기법과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 확대. 둘째, 논에서의 보리재배 확대. 왜? 논에서의 보리재배 확대는 왜?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장료 수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선호해서? 소장농이 선호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발달한 내용. 광작. 광작성행. 경작지 규모 확대. 왜? 이양법 보급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소장농들 얘기 나왔어. 소장농들은
소작지 확보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왜 그래? 지주들이 소작지를 회수하니까.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노비보다는 뭐가 늘어난다? 임금 노동자가 늘어난 거야. 임금 노동자. 그래서 임금 노동자를 통한 고용이 확대? 재배가 확대된다. 이 시기에는 무슨 농업이 발달했다? 상업적 농업. 상업적 농업. 그래서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었다. 상품 작물의 쌀, 고추,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밭을 논으로 전환 현상이 있었다. 계속 이건 외워야 돼. 이해하지 말고 외우라고. 농민들의 생활. 자, 근데 지대 방식이 변화. 타조 줄. 동그라미 1번. 일정 비율 줄. 밑에 지주의 소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줄. 동그라미 2번. 신분적 예속 관계 줄. 자, 그래서 지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작용 얘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타난 건 뭐냐면 타조법이라는 거야. 타조법은 비율을 정하는 소작료야. 비율로 먹는 거야. 지주하고 소작용들이 어떻게 나눠 먹는다? 비율로 먹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율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5대 5. 생각을 해. 거긴 없으니까. 2분의 1. 5대 5는 비율이야, 애기야. 비율이지, 비율. 반반이니까, 비율.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 타조법이라고 한다고, 타조법. 타조법. 그래서 그걸 정률지대라고 한다. 정률지대. 근데 정률지대 하에서는 지주의 간섭이 심했다. 그래서 신분적 예속관계다. 지주와 존외관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게 조선 후기에 새로 발생하는 방식이야. 도조법, 도전법. 도조법, 도전법 줄. 1번. 일정 액수 줄. 곡물 화폐 줄. 공전을 중심으로 줄.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지대 소작료는 어떤 방식으로 정했다? 비율을 정하는 타조법. 근데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방식은 뭐다? 일정 X를 정하는 거야. 일정 X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비율에서 X를 정하는 지대로 가는 거가 순서가 맞아, 방향이. 그래서 일정 X를 정하는 걸 뭐라 그래? 도조법이라고 한다, 도조법.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심지어 소작료를 곡식뿐만 아니라 뭐로도 걷어? 화폐로도 걷는다. 맞지? 화폐. 그걸 도전법이라고 해. 전자부터 가지고 도전법.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은 일반화되었다. 그러면 안될것 같아. 왜? 공전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세 번째, 보다 합리적인 계약관계 줄. 자, 그래서 타조법 하에서는 지주와 소작용이 신분적 예속관계에 의해서 지주의 간섭이 심했다면 도조법은 별로 간섭이 덜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잘하면 되는 관계로 된다. 계약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계약관계, 경제관계로 변했다. 자, 지대 방식. 처음에는 타조법, 점차 도조법이나 도전법.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일정 비율을 정하는 추세에서 일정 액수를 정하는 추세로 그게 방향이 맞아. 자, 그다음 또 다른 얘기로는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경제적 계약관계로 변해갔다.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넘겨. 그다음에 농민의 계층 분화 그것도 줄쳐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의 발달. 지금까지 농업기술 발달한 거야.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대야.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거 주고 농민의 생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 후기가 나와야 되고, 농민의 계층,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라고.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 농민의 계층 분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양가로 2번 줄 뭐가 성장한다? 요호부민. 다른 말로는 경영형 분홍.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부를 측적하는 서민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농업기술 발달된 농업기술이나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해서 부를 측적하는 서민들을 뭐라 그런다? 요호부민 내지는 경영형
분홍, 심지어는 서민, 지주 이런 애들도 나온단 말이야. 반면에 대다수, 근데 일부야 일부. 대다수는 더 생활이 어려워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다수는 몰락해서 뭘로 전락한다?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임금 노동자, 양가로 3번, 쫄쳐나. 임금 노동자.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합쳐서 제목을 뭐라고 부른다? 농민의 계층문화. 농민의 계층문화. 이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어느 시대로 간다? 조선 후기. 거기까지. 그냥 나머지는 읽으라고 책을 열심히. 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로 간다. 400? 혹시 수공업에 대해서 한다. 조선 후기는 모두 발달한다. 수공업도 굉장히 발달한다. 조선 후 수공업 발달에 기여한 원인 중에 하나. 대동법도 들어갈 수 있지. 대동법은 외만 하는 거니까. 야, 평가로 2번. 대동법. 조선 후기 수공업 발달에 기여한 제도. 대동법. 자, 그 다음에 관영수공업의 변화. 관영수공업은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쇠퇴. 근데 조선 후기부터다 아니면 이미 16세기부터 쇠퇴한다. 16세기부터 쇠퇴한다. 16세기부터. 16세기부터 쇠퇴하는 원인. 쇠퇴하는 원인이 뭐야? 부역제 회의. 부역제 회의에 따라. 부역제가 회의짐에 따라. 아, 뭐야 이거. 하얀 분필. 어, 있구나. 부역제가 해제. 그래서 조선 후기가 아니야. 이거는 16세기. 부역제? 이건 공부했지? 그래서 부역제 회의의 집에 따라서 이미 16세기부터 관영수공업이 침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그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침체야. 그래서 부역제 회의 줄쳐놓고 반드시 그건 몇 세기부터라고 해야 되고 반드시 16세기라고 해야지 조선 후기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 다음에 평가로 2번. 이게 조선 후기의 중요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장인 등록제 폐지. 18세기 말이니까 정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조 때. 18세기 말이면 정조 아니야. 뭘 폐지한다고? 장인 등록제가 뭘까? 장인 등록제가 무슨 수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관영 수공업과 관련 있는 거지. 공장한 폐지라고도 해. 공장한 폐지. 공장한 폐지. 공장한 폐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놔. 이게 조선 후기 때 나타난 현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전기에는 대부분의 장인들, 수공업자들은 어디에 이름이 등록돼 있어? 공장 안에 이름이 등록돼 있어서 동원되어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로 간다. 전기.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공장 안, 폐지, 장인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 활동의 자유를 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활동해. 대신 뭐 내? 대신 세금 내. 대신 세금 내. 그래서 장인세만 납부하면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납포장이 증가한다. 그 문장 반드시 줄쳐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수공업 결론. 관영 수공업은 관영 내지는 관청 수공업은 발전이야 침체야. 침체 내지는 비중이 적어진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 부역제 회의하고 장인등록제 폐지인데 반드시 부역제 회의는 조선 후기가 아니라 16세기라고 해야 돼. 그래서 16세기부터 침체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8세기 말 정조라고 외워도 돼. 18세기 말 장인등록제 폐지 공장한 폐지 이후 납포장이 증가하면서 그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납포장이 증가하면서 관영수공업은 점차 침체한다. 자, 그 다음에 대신 뭐가 발달한다? 민영수공업이 발달한 시기야. 조선 후기는 민영수공업은 발달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공업이 전기보다 발달하는데 그 비중이 바뀌는 거야. 전기는 관영수공업 중심이었지만 조선 후기는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납포장에 증가한다. 맞지? 납포? 자, 걔네들도 결국 민영수공업자화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말하자면. 활동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무슨 수공업자의 활동이 증가한다? 활발해진다? 민영수공업자. 넘어가. 458. 자, 민영수공업이 발달한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대부분의 민영수공업자들은 규모가 영세. 규모가 영세에서 기술만 있지 물건을 만들 비용이 없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장사꾼들은 많거든. 걔네들은 지금 똑같아. 경제가 제일 재밌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그럼 결국은 걔네들이 물건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싸게 확보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뭐야, 물건을 그냥 입도선매 방식으로 확보를 하는 거지. 사재기를 하는 거지. 수공업자들한테 가는 거야. 미리 너 돈 줄게. 이 돈으로 원료 구입해서 시설 설치해서 물건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해.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수급자는 당연히 받겠지. 그 사람은 자기 독자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만드는 거야?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고 다 100% 납품하는 거지. 지금도 있잖아, 그런 게. 하청업체들. 그걸 OEM 방식이라고 하잖아. 주문자, 생산자, 주문자 생산 방식? 뭐, OEM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급자들 뭐라 그래? 선대제라고 하는 거야. 선대제. 그래서 민영수공업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물건을 만드는 방식은 대부분은 뭐다? 선대제 방식으로 해서 선대제란 용어 반드시 줄. 선대제란 용어는 어느 시대에만 나온다? 조선 후기. 그래서 대부분은 뭐다?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하는 거야.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 그럼 실질적으로 실제로 생산하는 애들은 수공업자지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 상인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상인이나 상업자본의 수공업이 지배받는 방식이라고 해도 되나? 되는 거지. 그래서 선대제. 그리고 그 옆에다가 선대제 수공업 제목에다 유수원이라고도 써놔. 유수원. 나중에 조선 후기 실학 공부할 때 유수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걸 주장한 사람이야. 선대제 유수원. 그러나 독립수공업. 선대제가 승인한 가운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18세기 후반이면 또 정조 때 정도 되겠지. 18세기 후반 정도 가면 뭐야,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거기까지 추천하. 그러면 아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거 선대제가 아닌데? 수공업자들이 독자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한다는데? 그럼 선대제가 아니잖아. 그럼 독립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 뭐야, 독립 수공업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선대제가 대부분이었지만 18세기 후반에 가니까 수공업자 중에서도 부를 축적해가지고 뭐가 나오기도 한다? 독립 수공업자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라는 거지, 이거는. 자, 그래서 그거.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민영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선대제하고 독립이라는 요 용어, 자꾸 내용을 생각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느 때로 간다, 무조건.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지금 조선 후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농촌 수공업과 점촌. 간의 수공업의 변화. 자, 전기. 전기줄.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의 형태줄. 후기줄.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상품을 생산줄. 바뀌었지?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생산도 줄. 자, 그래서 전기는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던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도 생활할 수가 있던 시대야. 그러니까 부업 정도로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부업 정도로만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만들어 쓰고 이러는 거지. 아니면 세금 내거나. 그래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주로, 그 다음에 부업 정도로. 근데 조선 후기는 안 그래. 농사만 지어서 생활할 수가 없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뭐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 그 다음에 뭐야, 소득을 올리기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농가가 증가한다. 어떤 게 후기의 모습이다? 후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란 말이야. 그런 게 문제가 실제 나오. 자, 그 다음에 점촌 줄초나. 점촌. 점촌은 수공업자들의, 민영 수공업자들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생산하더라고. 그래서 점이 시설을 말하는 거야, 시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점이 여러 개가 설치됐어. 그럼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야. 전기에는 민영 수공업의 발달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 수공업자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물건 생산하고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조선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자들이 생산이 활발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타운,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제일 대표적인 게 경동 한약상가.
장사 안될것 같지만 그런 데가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왜냐, 한양사가 쭉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으니까 전체적인 고객의 수를 늘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점촌이라고 해. 점촌.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조선후기 수공업도 하나 정리해놔. 조선후기 수공업. 관영수공업 침체인데 후기부터는 아니고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부역제회의. 18세기 후반에 장인등록제, 공장 안폐지, 나포장 증가. 그거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조선후기에는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해야 되는 거야. 선대, 그러나 대부분은 선대제, 그 다음에 일부는 독립, 그 다음에 점촌, 기타 농촌수공업의 변화까지. 자, 그 다음에 광업으로 간다. 조선전기 광업의 특징, 국가 직접 운영 줄, 독점 줄, 개인의 강상개발 금지 줄.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부역 동원된 농민 줄. 자, 전기의 광산의 모습이다. 전기의 광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봐. 전기 광산은 일체 개인들이 광산을 개발하는 게 없어. 왜 없어? 허락을 안 해줘.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산 개발은 광산 채굴은 국가가 독점하던 식이다. 그냥 결국 이것도 관영이지, 관영. 개인에겐 X야. 무조건 X야.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주로 했다? 부역 동원된 농민. 그러니까 부역제가 제대로 운영될 때는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몇 세기부터 안 좋아질까? 16세기부터 안 좋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강업의 변화가 나타난다. 후,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지. 설점, 수세제, 별장 제출. 설점, 수세제. 조선 후기 강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다섯 글자. 설점, 수세제. 설, 점, 수세제가 나온다. 설, 점, 수세제가, 어느 때? 17세기 중엽인데, 효종이라고 해도 돼. 대충. 효, 종. 설점, 수세제. 어쨌든 조선 후기지? 자, 그리고 이 개념을 파악하는 거야. 그럼 설점, 수세제가 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설점, 수세제란? 일단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 끝이야. 그게 설점수세제야. 이 문장이 딱 나오면 반드시 조선후기야. 왜 조선후기야? 조선전기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조선인 조선전기는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이런 일이 없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이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조선후기구나. 설옥 설점수세라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건 조선? 후기의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민간이 광산 채굴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수공업도 마찬가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래. 관영체제가 무너지는 게 이제 조선 후기인데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활동의 자유를 주고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전환해 가는 거야. 수공업도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광업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설점 수세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띈다? 민간인에 의한 광업. 이건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정부는 설점 수세를 관리하기 위해 광산에 누구를 파견했다? 별장. 그러니까 별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별장제라고도 한다. 별장제. 그래서 설점 수세가 더 큰 타이틀이고. 17세기에는 누구로 하여금 관리하겠다? 별장. 그래서 별장제라고도 한다, 그냥. 별장제. 그래서 설점수세제나 별장제는 어느 분야, 어느 시기,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야.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해서 나오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가해주고 세금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로 2번.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전체적으로 광산 개발이 어떻게? 증가한다. 양가로 1번. 청과의 무역으로 은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 개발 활기 줄. 17세기 말 줄. 그래서 17세기에는 주로 무슨 광 개발이 활기를 띄었다란 소리다? 은광. 왜 그렇다? 청과의 무역에서 은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8세기 말 줄. 금광 줄. 자, 18세기 말에는 또 무슨 광 개발도 활발해진다? 금광 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거 나머진 줄만 쳐놔. 철광,
동강 유한강업. 의우지는 말고 의도적으로 두 개만 기억해놔. 17세기에는 주로 은관 개발이 활길띠였다. 청과의 무역. 그다음에 18세기 말에는 금관 개발이 활길띠였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기보다 더 광업이 발달한다 그냥. 평가라서 3번. 잠채 성행 줄, 별장제 폐지 줄, 영조까지 줄. 잠채도 알아나.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광업은 민간인에 의한 합법적인 광산 개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합법적인 거지. 합법적. 그러나 이렇게 합법적인 광산, 민간에 의한 광산 개발이 허용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자도 많다. 그래서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을까? 잠채라고 하는 거지. 잠수해서 캐는 거니까 잠채. 잠채. 그래서 그냥 결론으로 알아놔. 조선 후기에는 잠채도 성행했다. 없어졌다 이러지 말고 잠채도 성행했다. 이렇게 결론. 끝이야. 그냥 넘겨.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별장제 폐지까지 아까 줄쳤지. 별장제 폐지한다. 영조 때. 별장제 폐지 18세기. 별장제 폐지. 이건 뭐냐면 이제 별장이 관리하던 시스템을 없애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4번이야. 물주. 그래. 수령 수세제 하에 설점 수세제라고도 부르는데. 수령 수세제 하에 설점 수세제. 그냥 결국은 별장이 하던 일을 수령 책임하에 하게 하는 건데 이때부터 어떠한 형태의 강산 운영이 증가한다? 물주 덕대.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물주 덕대. 그래서 물주 덕대에 의한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야. 물주 덕대에 의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띈다. 그래서 그냥 광업에 대해서는 일단 큰 타이틀은 설점 수세제고. 설점 수세제고 뜻은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해지 허가해주고 세금을 받는 거. 근데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까지는 별장제가 운영됐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에는 별장제가 폐지되고 물주하고 덕대제를 그리고 물주덕대제 물주덕대 물주덕대 양가로 2번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노동자와 채굴노동자 채굴업자와 채굴노동자 재련노동자를 고용 거기까지 줄쳐놔. 자 그래서 물주란 민간 물주를 말하는 거야. 민간 물주, 민간 물주, 돈 되는 사람, 물주 잘 물어야지. 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덕대는 전문 경영인, CEO, 전문 경영인. 그래서 물주와 덕대하고 뭘 할까? 계약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덕대가 물주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지. 민간인으로부터. 그래서 덕대가 이제 뭐야? 임금 노동자들 고용해서 광물을 캐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물주 덕대제야. 그래서 점차 보다 더 민영화. 더 민영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민영화지 뭐. 수공업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61페이지로 간다.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조선 후기에는 모두 발달한다. 상업도 발달한다. 상업도 발달한다. 상업.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해서. 2번. 상업 자본의 축적과 도고줄. 그래서 조선 후기는 전기는 억상 정책을 폈잖아.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부터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때 장시가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문장도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상업도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라고. 그러면서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애들이 나올까? 나오지. 그걸 상업자본이라고 하는 거지. 거대 상인들 말하는 거야. 상업자본. 그런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천억대 재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 그냥 예를 든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천억대 재벌이야. 그럼 물건을 뭐 하나 두 개 팔겠냐고. 입도 선매하겠지. 매점 매석하겠지.
그래서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상거래가 활기를 띠었다. 조선 후기에.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지. 그래서 그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도고라고 하는 거야. 도고. 소매상과 도매상. 둘 중에서. 도고란 소매상이냐고 도매상이냐고. 소매상이냐고 도매상이냐고. 소매가 뭐야? 소매도 몰라? 소매는 물건을 낱개로 파는 애들 소매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도매상은 박스채로 파는 거, 그거 도매 아니야? 그냥 도고가 도매상이라고 그러니까. 자,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걸 도고, 그래서 상업 자본 축적되고 뭐가 발생하는 시기다. 도고가 발생하는 시기다. 도고. 도고란 단어가 나오면 어느 때로 간다? 조선 후기로 간다고. 도구가 발달한 이유가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도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구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도구가 나타나면서 폐단도 발생한다. 뭘까? 폐단이. 매점매석이지, 뭐, 매점매석. 매점매석의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도구와 매점매석의 폐단 발생. 언제야? 조선 후기. 옮겨. 사료지문 읽어. 자, 그 다음에 공인의 등장. 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상행위를 주도했던, 물론 다른 상인들도 있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두 계층이 있어. 두 계층이 바로 공인과 사상이야. 공인과 사상. 공인은 어떤 법 이후 등장한 상인이다? 대동법. 이거 아까 자습하라고 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거.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한 것뿐이야. 그래서 주로 17세기, 17세기를 얘네들이 주도했어. 17세기. 그런데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해. 사상. 그래서 조선 후기 상행위를 주도한 계층은 주로 주도적으로 한 애들은 누구다? 공인과 사상이야. 공인과 사상은 정계에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안 될까? 공인은 특히 왜안 될까? 공인은 대동법 실시하면서 나온 상인이라니까?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실시되는 제도라니까? 공인은 대동법 실시하면서 나온 상인이라니까?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실시한 제도라니까? 근데 전기에 대동법도 없는데 공인이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공인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틀린 거야, 전기에는. 근데 사상, 사당도 마찬가지지. 억상이잖아, 억상. 억상. 그래서 자유로이 상행위 하는 거를 막았잖아. 그러니까 사상들은 자유롭게 장사하는 장사꾼들 말하는 거야. 그냥 걔네들이 활동이 활발했다. 그럼 전기는 아니지, 절대로. 조선 후기. 그리고 공인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놔. 공인이라고 어딨어? 배경 양가로 1번 대동법 CC 대동법 줄 관어상인 줄 양가로 2번 정부가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관수품 조달 상인으로 관청과 공중으로부터 물품 대금, 그걸 두 글자로 공가라고 해, 공가. 물품 대금, 공가를 받고 물품을 납부하는 납부업자. 공인이라고 한다. 전기에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전기에는. 물론 돈은 받지 않지. 시전 상인들이 이런 거 하는 거지. 시전 상인들이 정부의 필요품을 납품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시전 상인들 포함해서 조선 후기에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 뭐라 그런다? 공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럼 정부의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애들 아니야? 그럼 물건을 낱개로 취급 안 하겠지. 그래서 뭐로 발전하기도 했다? 도고로 발전하기도 했다. 도고. 도고란 독점적 도매상인 말하는 거야. 공인 자체가 이코르 도고가 아니야. 도고 중에 하나가 공인이란 소리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시전 상인과 통공용체,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 옆방에서 들리는 거야? 방음 장치 잘안 됐네. 자, 시전 상인과 통 조선 후기의 상황이야. 상황 이해. 난전의 상행 줄. 조선 전기에는 난전은 금지. 그리고 힘도 셌어. 그러니까 난전이 성할 리가 없어. 이거 몇 세기부터 성행할까, 그럼? 16세기부터 성행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후기에는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뭐가 굉장히 성행을 했다? 난전이 성행했다. 난전이 성행하는 시대다. 그렇다고 정부가 장려하고 이런 건 아니야, 절대. 어떻게 막아? 노점상을 어떻게 막아? 지금도 못 막는 거를. 그렇잖아. 그래서 난전이 결론적으로 성행했다. 언제야? 조선 후기. 알고는 있는 거지. 아, 우리가. 아, 16세기부터 성행했겠거니.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에 3대 난전이 있어. 3대 난전 출처나. 3대 난전이 어디지? 서울의 종로, 동대문, 부근의 이현, 남대문, 칠패 등 이렇게 춘천아. 중간에 있잖아. 양가로 이번에. 그래서 종로, 이현, 칠패 등이야. 종로, 이현. 이게 시작 말하는 거야. 종로, 이현, 칠패 등. 종로가 어딜까? 종로가? 종로. 종로에는 원래 뭐가 있어? 시전상인이 있잖아. 시전상인 옆에서도 난전이 성행하는 시대야, 조선 후기가. 그 다음에 동대문 부근의 이현이라고 했으니까 뭐라 그럴까? 동대문 부근의 이현이란 지금도 있어. 동대문 시장. 지금의 동대문 두타 있는데, 지금의 동대문 시장이 조선 후기 난전이 발전해온 시장이라고. 이현 시장, 동대문 시장. 지금 못 팔아. 주로 옷 많이 팔지.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거기서 주로 포목, 이런 거, 옷, 이런 걸 많이 파는 시장이야. 그 다음에 칠패 시장은 어디? 지금 남대문 시장, 외국 사람들 많이 가는 거야. 동대문, 남대문. 남대문 시장은 한강하고 가깝지. 거기 가면 수산물 막, 지금은 안 그렇지만 거기는 수산물 많이 파는 거야, 수산물. 자, 그래서 요게 딱 나오는 순간, 요게 눈에 보이는 순간, 요거 조선 후기 대표적인 3대 난전이구나. 뭘로 가야 되겠구나. 어느 시대로 가야겠구나. 조선 후기.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애들은 사상이란 말이야. 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하는 불법 상인들이란 말이야. 세금도 안 내는 애들이란 말이야. 주로 규모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규모는 노점상이라고. 근데 그게 한만명 모여서 장사를 해봐. 그러면 거래 규모가 상상할걸? 그렇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결론. 난전, 종로, 이현, 칠패 등 난전이 굉장히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거래 그 물건이나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조선의 정부 정책은 원래 어떤 정책이야? 서울에서의 장사는 누구만 허용한다? 시전 상인만 허용한다. 그래서 걔네한테 독점 판매권을 주고 대신 세금을 걷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전 상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맞잖아. 독점 판매권이 무너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비시전 상인. 그럼 얘는 비시전이지. 당연히 시전이 아니니까. 비시전 상인과 그다음에 시전 상인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라고,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시전 상인이 같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 맨날 구청에다 고발하겠지, 뭐. 노점상 좀 단속해달라고. 지금도 있잖아. 그 노점상 단속하는 거 주로 신고하잖아, 그 점포 상인들이. 점포 상인들은 월세 내고 세금 내는 애들 아니야. 노점상들은 세금 안 내는 애들 아니야. 근데 앞에서 비슷한 물건을 팔아봐. 당장 내쫓지. 근데 이제 힘 있는 애들은 누구다? 시전 상인들이 힘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똘똘 뭉치는 거야. 자,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 강화 노력 줄. 본문, 도중 줄. 상행위를 직접 통제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 유지 줄. 자,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돈이 많은 애들이지, 얘네들이. 거상들이란 말이야. 당연히 누구와 결탁돼 있어? 정부 고위 관료와 결탁돼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단 똘똘 뭉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다. 그걸 뭐라 그런다? 도중. 그래서 얘네들과 대립되는 애들. 시전 상인이란 소리지. 도, 중, 그리고 뭘 딴다? 금, 난정권을 사실은 따는 거야. 뭐냐면 금난정권은, 난전을 금하는 권리. 근데 원래는 이게 시전 상인이 아니라, 원래는 경시서가 하는 일이야. 경시서. 조선 정기에, 뭐야,
한양에서의 상거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감독관청이 경시서였죠, 경시서. 거기서 원래 단속하는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희전 상인들이 난전을 직접 단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금난정권 강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금난정권 강화. 금난정권이 있다는 소리는 독점적 판매권이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도족이란 조합을 만들고 금난정권을 강화해서 난전을 직접 단속하더라고. 그래서 호루라기 불서 완변참에서 돌아다니면서 물건 빼앗아서 관청에 고발하고 사람 끌고 관청에 고발하고 이런다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뭐야? 시전 상인, 얘네들은 난전 상인. 갈등.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러면은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게 뭐냐? 첫째, 얘네들 지구상에서 다 없애고 원래 정책 요것만 하는 거. 근데 지구상에서는 없앴어? 없을걸? 그러면 또 해결 방안 하나. 그러면 얘네들의 독점 판매권을 그러면 없애자. 얘네들도 문제가 뭐야?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내고 장사하게 하자, 그럼. 세금 내게 장사하게 하자, 그럼. 그럼 되잖아. 그럼 세금 내게 장사해서 이걸 얘네를 합법화 시켜주자라는 거지. 합법화 시켜주자.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 당연히 얘네들이 반대하겠지. 독점 판매권이 해치는 거 아니야.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 그러나 이왕은 한다. 정조. 정조. 그러니까 정조 때뭐 신의 통공 정책. 신의 통공 정책. 그래서 요 갈등 내용 때문에 나온 정책이 뭐다? 신의 통공 정책이야. 그냥 줄여서 통공 정책이라고도 해. 통 공정제, 정조 반드시 외우고.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영조 때는 균역법, 정조 때는 신의 통공 정책.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왕 업적할 때. 내용은 뭐다? 줄 닫잖아. 신의 통공 정책은 뭐야? 자, 일단 배경. 누가 횡포를 부리더라는 거지? 시전 상인들이 횡포를 부리다는 거지. 뭘 너무 강하게 휘두르면서, 금난 정권을 너무 강하게 휘두르면서, 난전을 통제하면서, 결국은 도성의 물가를 폭등시키더라고, 매점매석으로. 그러려고 정부한테 뇌물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양가로 입어냐. 정조 때, 누구의 건의로? 최재공. 유기전, 거기서부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을 철, 폐, 거기까지. 그게 바로 무슨 정책의 내용이다? 신의 통공 정책. 그리고 계속 경보하는 거지. 누구는 제외하고? 유기전은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적 판매권. 네 글자로 줄이면 금난정권이라고 해도 돼. 금난정권 어떻게 한다? 폐지. 그래서 이걸 통공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통공 정책 이후의 상황을 유추해 봐. 유기전이 지급하는 물건은 사상들이 여기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유기전 없다. 유기전은 제외한다 그랬잖아. 없지만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이 거래하는 물건은 여기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럼 뭐가 더 상업이 발전하는 걸까? 금난정권, 독점적 판매권을 주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더 상업 발전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아니면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상업 발전이야? 이게 상업 발전이지. 그래서 통공정책은 상업 발전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여. 정조는 그러니까 상업을 억제했다 이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어떤 얘기가 나와? 사상들도 유기전의 물품이 아닌 것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응,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 내용 중에 정리해놔. 자, 그 다음에 사상들의 활동으로 간다. 사상. 조선 후기 다시 앞으로 가서. 조선 후기는 상업이 발달하는데 누가 주도했다? 공인과 사상들. 17세기에는 주로 공인들이. 18세기 이후에는 주로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사상들은 주로 어디에서 장사를 했대? 양가로 입원. 주로 칠페, 송파 등 도성 주변 줄,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 줄,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장시 줄 등등이야, 등등.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치? 그래서 아까 여기 칠페, 송파 아까 나왔죠? 송파 하나 더 추가한 거 맞지? 송파는 사대문 바뀌니까, 아까 종로, 이현, 칠페, 송파 이렇게 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지방의,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각 지방의 장시를 통해서도, 그렇지? 누구의 활동이 활발했다? 사상들 활동이 활발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평가로 이번부터 반드시 외워.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거상들이 있어. 거상.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활동 내용 물어본다. 자, 조선 후기 활동한 대표적인 거상들이 누가 있다? 개성의 송상, 줄.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개성. 그래서 개성상인이라고 하는 거지. 자, 개성의 송상, 줄. 반드시 외워. 양가로 2번. 주로 인삼. 송방. 양가로 2번. 대무역. 의주의 만상과 동네의 내상 등을 통하여 청과 일본과의 중개무역. 줄쳐놔. 자, 송상에 대해서. 송상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어? 어디를 중심으로? 개성. 주로 무엇을? 인삼을 주로. 인삼이 나오면 무조건 송상이야. 주로 무엇에 종사했어? 인삼을 매개로. 무역. 무역이라고, 무역. 무역. 그래서 조선 후기에 무역에 종사했다. 특히 누구를 끼고? 만상과 내상을 끼고. 만상과 내상을 끼고.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송상, 지역. 개성, 물건. 인삼, 주요 활동. 무역. 중개무역.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경강? 상인. 경강상인이다. 경강상인. 다른 말로는 강상. 경강이 뭐야? 경이 서울, 서울경자. 강은 강. 서울의 강. 한강이겠지 뭐.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주로 한강. 주로 뭐? 운송업. 양가로 2번. 자, 운송업 위에다가 써놔. 운송업 위에다. 그런 애들 선상이라고 돼. 선상. 그럼 주로 무엇을 이용한 운송업을 했을까? 배겠지 뭐, 배. 이 당시에 뭐 기차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차가 있겠어. 배겠지, 배. 배.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선상이라고 해. 선상. 그냥 경강상인도 무슨 상인의 일종이라고 하면 돼? 선상의 일종인데 이 사람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을 뿐이야. 한강. 그치? 한강. 자, 그 다음에 세곡 운반. 미국 오물 소금, 선박 건조 등 생산 분야. 끝이야. 자, 그래서 이들은 선상의 일정으로 배를 이용해서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 판매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싣고 주로 뭘 실어 나갔대? 세곡도 미곡, 그거지 미곡. 어물, 소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결국 뭐까지 진출해야 돼, 당연히. 선박 나오면 무조건 누구로 가야 돼? 배 이용해야 하니까. 선상, 경강상인으로 가야지. 선박?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업이지, 뭐, 조선업. 자, 그래서, 한강, 운송 판매, 세곡 운반과 미곡 어물 소금 수송 판매, 그 다음에 선박 건조 하면 경강상인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간다? 객주와 여각. 객주. 그래서 객주와 여각도 조선 후기의 활동이 활발했다. 객주와 여각. 자, 얘네들은 자,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 거기까지. 포구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이들은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거야. 포구가 뭘까? 지금으로 말하면 항구지 뭐. 항구. 무슨 항, 무슨 항, 무슨 항. 포구.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거. 당연히 그 포구를 중심으로 운송 판매업에 종사했다 이러면 그럼 경강상, 선상이지. 선상. 선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상이 배에다가 미국 어물 소금을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뭐야,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줄쳐놔. 상품의 매매 중개줄. 그 위에다 위탁 판매라고도 써놔. 위탁 판매. 그래서 상품 매매 중개업 내지는 위탁 판매업. 그 다음에 운송. 부수적으로 거기서부터 줄쳐놔.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업 등. 거기 운송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선상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고 절대로. 그 다음에 지방의 큰 장시줄. 그래서 객주와 여국은 주로 어디에 있지만? 포구. 어? 주로 포구. 그러나 지방에 큰 장시에도 있다. 근데 보통 그런 장시는 포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장이야. 어?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한 일이 뭐야? 상품의 매매를 중개, 위탁, 판매, 부수적으로 운송, 숙박, 금융, 보관. 응? 그러면 누구? 객주하고 요각을 한다. 넘겨.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의주의 만상. 의주는 어디에 있는 도시, 어떤 도에 있는 걸까? 평안도, 북쪽에 있는 거야. 평안북도 의주. 신의주, 들어봤지? 신의주는. 의주. 그래서 평북 의주. 의주의 중심, 의주를 중심으로. 왜 자꾸 강조하냐면 얘네들이 무역하는 애들이라고. 그럼 주로 누구하고 무역을 했겠어? 북쪽에 있는 애들인데. 중국이겠지 뭐. 그게 경찰 기출 문제야. 바꿔서 나온 거. 응? 대중국 무역을 주도했다. 그럼 누구로 가야 돼? 우주의 만상으로 가야지. 우주의 만상. 우주의 만상. 우주의 만상. 자, 그래서 줄쳐놔. 우주의 만상은 우주, 중광호시, 책문호시, 청과, 청의상인과의 사무역의 종사. 당연히 사무역이 맞지. 왜 맞아? 사상들 아니야. 그러니까 사사로이 장사했겠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청과 행해진 사무역 중에 두 개만 대봐. 그게 중광호시나 책문호시라는 거야. 중광호시나 책문호시. 뒤에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이란 뜻이야. 중광호시, 책문호시는 누구하고 사무역을 한 시장을 말한다? 청. 청은 중국이라고 해도 되지. 그럼 상인이 누구야, 답이? 우주의 만상이라고. 우주의 만상. 그러니까 얘들 결국은 무역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동네의 내상. 동네는 어디야? 동네가 어디야? 동네가 어디야? 부산이지, 부산. 부? 동네 파전도 못 들어봤어? 와, 술을 안 좋아하나 보다. 동네 파전. 부산이지, 부산. 이것도 왜 지역을 강조할까? 얘네도 무역했단 말이야. 일본과 사무역. 일본과 사무역. 자, 그래서 동네를, 동네 줄, 외와 사무역 줄. 그 밑에다 외관 후시라고 써놔. 외관. 동네 외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 관, 이걸 외관 후시라고 한다. 외관 후시.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해놔야 돼. 그래서 얘네들 문제 물어본다. 이거 두 번씩이나 물어봤어. 경찰 시험에서 이거. 활동 내용 바꿔서. 정확히 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장시의 성행 있지?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세요.